Times. 네, 일본을 강타한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팬더 재팬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마 전선도 강타하고 네. 일본에서 온 팬더도 뭐,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내리네요. 왕 오다가 네. 좀 왕 오고. 네. 왕우다 왕우고 네. 들 왕우고 어. 아까 출근할 때만 해도 약간 추적추적 느낌이었는데 때려붙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장마가 끝날 듯 뭐 그냥 계속 네.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중호우성 장마 예, 집중호우성 장마 새로, 네, 새로 만든 말인데 그 공용어래요. 아 그래요? 예. 어. 장마긴 장마인데 거의 집중호우다. 어. 예. 그냥 진짜 우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지지부진하게 오래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쯤 되면 이게 우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끼와의 전쟁을 한 달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폭염과의 전투를 또 한 달 하고 그래야죠. 네. 그러면 또 뭐 한파가 찾아오겠죠. 네. 조만간 그거 끝나면 네. 야 드디어 버텨냈다 하면 이제 한파죠. 한파죠. 네. 지금 7월 아직 초창기인데 초니까 네. 한 20일 정도를 더 습기와 사투를 하고 8월 한 달 동안 말도 안 되는 초열대야와 사투를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나면 곧 한파가 옵니다. 그렇게 오래가 가는 거죠. 네. 네, 지금 정말 날씨가 참 아주 얄궂습니다. 아. 네, 오늘 비 오는 날에 일본 장마 전선과 함께 일본 팬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블랙인데요.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입니다. 이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은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함에 팬더의 클래식한 그런 제작 방식을 더해서 만들어낸 게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인데요. 2021년에 그 다른 색상의 모델들을 했어요. 사실 네. 오늘 그냥 색상 추가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2021년 8월에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72점이 나왔네요. 선생님은 오. 50 텔레캐스터는 오타니였고요. 60 텔레캐스터는 노모 히데오였습니다. 노모 히데오의 포크볼. 저는 50년대 텔레캐스터 플러스 소금간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리고 동일한 모델이 10월에 한 번 더 나왔는데 그때는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으로 나와서 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메이플과 로스티드 메이플의 대결 구도였는데 가격 차이는 거의 한 30만 원 넘게 났었고요. 오. 기본 모델의 경우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빈티지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컬렉션에서는 헤드 매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헤드 매칭이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올림픽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까지 헤드 매칭 블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 아니고요. 일반 메이플 옵션의 헤드 매칭인 블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들어봤던 소리들이기 거죠? 때문에 네. 익숙하실 거예요. 스펙 살펴볼게요. 네. 158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3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베이스 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헤드 머신에 본넛 41.02mm, 로즈 우드 지판에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스레디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아마 그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습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눅눅하고 기타 소리 참 좋게 들릴 겁니다. 눅눅하고 좋아요? 네, 네, 네. 너무 드라이한 것보다 약간 습기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수분감. 보통은 촉촉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눅눅. 야, 너 오늘 피부 눅눅하고 좋다. 이런 느낌인데요.
잘 아는 소리. 네, 잘 그 소리 마샬로 바꿨습니다. 소금간도 적당히 돼 있고 좋네요. 네, 네 듀얼리스트입니다. 팬더 트윈리버고. 기타로를 쳤는데 운지를 잘못할 때가 있군요. 너무 소리가 친숙해서 네 아는 소리 그냥 검은색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죠. 네 그냥 친숙해요. 되게 얌전하네요 기타가. 좋네요. 막 넘치지도 않고. 네, 깔끔한 재팬 팬더 소리 네. 듣고 계십니다. 자, 됐고요. 반주에다 한번 붙여갖고. 네, 반주에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잘 들어봤습니다. 마샬 개인 소리가 참 좋네요. 네, 딱 그 넘치지 않는 깔끔함과 그리고 팬더의 클래식한 그런 느낌, 그 기술적인 느낌의 공존. 네. 이런 것들이 뭐 팬더 재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잘 아는 소리였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본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본주. 예. 그렇죠. 깔끔하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독하지도 않고. 네. 네. 좋네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50년대 사운드에다가 60 약간 소금간을 친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원래 사운드는 또 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이 또 까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소금간 치고 블랙페퍼를 살짝 갈아 넣은 느낌. 소금 후추간 이렇게 소금 드리도록 후추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짭짤해졌다고 해서 향신료를 이것저것 많이 넣은 게 아니고, 네, 진짜 소금 후추로만 좀 딱 간하는 그런 느낌의 아주 깔끔한 일본 요리였습니다. 일본주에다가 탁 소금 후추로 간한 야키토리 딱 약간 아 좋네요. 장마라서 더 술 생각이 나네. 비 오는 날 그런 거 먹어야 돼. 그쵸. 아 좋습니다.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3점, 평균은 73점입니다. 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본 모델이 72점이었고요.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이 74.5였거든요. 딱 그 중간으로 들어갔네요. 73점, 72, 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까만색을 네, 너무 잘 뽑았어요? 네, 좋습니다. 뭐 이제 색깔 라인업이 굉장히 다채로워졌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에 빈티지 화이트, 올림픽 화이트에다가 블랙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블랙까지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블랙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처음 보는 브랜드가 옆에 아주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새 브랜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